현재 지진 피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중국 대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19일 중국 신장 서부 아커스시에서 7월 19일에 한 번, 18일에 한 번, 7월 16일에 세번등 최근 계속하여 군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커스시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 전에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고, 10일 후에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장 아커스시에서 신장 하미시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신장 하미시에서도 최근 군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에 위치한 하미시는 중국 강진 발생 지역인 깐수성과도 가깝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는 핵무기 경납 시설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의 핵무기 경납 시설을 10배 이상 키우기로 결정하면서 한창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는 핵무기 경납, 핵미사일 지하 경납고를 110곳을 현재 건설 중입니다. 중국은 이미 120기 이상의 핵무기 경납 시설을 신장 하미시에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200여 기 이상을 더 지을 예정입니다. 또한 하미시 바로 옆에 위치한 중국 깐수성 사막지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지하 발사 시설로 추정되는 119개 건물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곳 중국 깐수성은 중국 최대의 지진 발생 위험 지역 중한 곳입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의 핵무기 경납 시설은 최근 탈레반과 연계된 ETIM 등 이슬람 원리주의 군벌들에 의하여 이 핵무기 경납고가 점거되거나 약탈될 경우 핵무기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핵시설에 군발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탈레반과 지진이라는 두 가지 위험 요소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핵무기 경납고는 상업용 위성 사진으로 확인되었으며, 고해상도 사진은 위성 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가 제공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핵 전략을 확충하면서 60년 가까이 유지해온 최소 억지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무기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선제 불사용 원칙에 따라 중국 본토에 핵미사일이 떨어진 경우에만 핵으로 반격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신냉전 분위기에서 핵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하여 최근 중국이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에 800제곱킬로미터 땅에 110여 개의 핵미사일 경납고를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정적인 중국의 실수는 바로 이곳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는 탈레반 위구르 소수민족 문제, 지진, 주변 이 지진 다발 지역, 깐수성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최근 중국이 깐수성 위먼 사막지대에 120개 핵미사일 경납고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깐수성은 오늘이라도 당장 규모 9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입니다. 깐수성 위먼 사막지대에 120개의 핵미사일 경납고 건설 관련 미국의 주장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인은 최근 중국은 단시간 내에 핵탄두를 1000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35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